자, 두 번째는 이제 발화점이 있어요. 이그니션 포인트에서 발화. 그러니까 한자어인데 화자는 불화자라고요. 발자는 일어날 발이야. 그러니까 뭐 화염이 일어나는 온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발화점이라고요. 자, 얘가 이제 가연물이에요. 막대기야. 여기다가 제가 이제 토치로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 막대기에서 화염이 바로 일어나요? 아니면은 먼저 연기나 이런 것들이 먼저 발생돼요? 토치로 구울 때 먼저 그을음과 연기와 이런 것들이 막 발생이 되다가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불이 뻑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불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이 막대기가 발화점에 도달됐을 때만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전에 그을음이라든가 이런 연기 등이 발생되는 거는 다른 용어를 써요. 그거를 인화점이라는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화점하고 발화점은 다른 개념이에요. 어쨌든 발화점의 기본 개념은 뭐가 일어나는 거? 화염이 일어나는 건데, 사전적 의미는, 자, 토치램프로 내가 이를 가열합니다. 토치램프를 뗐어요. 떼도 장작에서 불이 계속 일어나는 거, 화염이 계속 발생되는 거. 그거를, 자, 무슨 온도? 여기 세계는 발화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토치로 막 구다가, 토치를 댔을 때는 화염이 일어나. 근데 이를 떼면요. 화염이 꺼져. 자, 이때를 인화점이나 용어 쓴다. 나중에 나옵니다. 여기는 점원이 존재 없이 연소를 시작하는 최소 온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발화점이 보면 온도가 있단 말이에요, 온도가. 여기 있는 거다 외우면 좋겠지만은 사실 힘들어요. 그럼 중점으로 나온 게 뭐냐? 황린입니다. 황린. 붉은 인이라고 그래. 노란 거예요, 황린. 자, 붉은 황자니까 황색인이고, 요거하고 유사한 게 여기 있는 정린인데요. 얘가 이제 붉은인이야. 자, 정린. 요거는 이제 어디에 많이 쓰냐면요. 그 성냥 있죠, 성냥. 정린. 성냥 보면 앞쪽에 이제 빨갛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런 걸 보시면 되겠어요. 황린 같은 경우는 황색인데, 발화점이 몇 도냐면은 34도씨예요. 그러니까 34도씨 이상이 되면 뭐가? 화염이 확 일어나. 그러면 대다수 여름철에 온도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높죠. 그러니까 딱 끊어놓자마자 어떻게 돼? 화염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걸 갖다 대표적인 뭐라고 그래요? 그냥 자연 상태에서 지가 화염이 일어나. 그러니까 자연 발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황리는 제일 낫습니다. 그다음에 황화린과 이황화탄소가 있어요. 요거는 100도씨가 됩니다. 황화린과 이황화탄소. 자, 셀룰로이드 180도. 그다음에 휘발유가 지금 보니까 얼마냐면은 300도씨 휘발유가요. 자,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부탄 있죠? 부탄 가스가 365도씨예요. 부탄 가스가. 그다음에 자, 밑으로 나와서 프로판 가스가 423도.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 부탄가스와 프로판가스 이제 비교하면 부탄가스가 온도가 더 낮단 말이에요, 그죠? 발화점이.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뭐로 많이 써요? 휴대용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휴대용으로. 왜? 상대적으로 프로판에 비해서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휴대용 렌즈에다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프로판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다 보니까 원로. 자, 대용량의 저장용기, 그 대표적으로 어디에 들어가요? LPG 통에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휴대가 힘들어. 요거는요, 휴대가 가능해. 자, 그 온도를 갖다 어떻게 외우시냐면은, 자, 부탄가스는 365일 갖다 우리가 캠핑할 때 쓴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온도가 공기롭게 365도씨야, 부탄가스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판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건물 뒤쪽에 벽과 벽 사이에 들어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4, 2, 3인데 그냥 4, 2, 0으로 외우셔도 돼요. 대략적으로. 그 프로판이 어쩌죠? 프로판은 어디에?
벽과 벽 사이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 가지고 제일 밑에 있는 탄소가 800도예요. 800도씩. 그래서 대다수가 이 발화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탄소.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숯불 형태 있죠. 숯불. 숯. 숯을 갖다가 우리가 불 붙이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캠핑 가가지고요. 숯덩이 딱 놓고 불 갖다 붙일 때 활성탄, 번개탄 이런 거 잘 안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갔다가 토치, 램프 갔다가 막 토치 갖다 막 가열한단 말. 그것도 금방 붙는 게 아니라 한참 가열하고 있어야 이제 숯덩이가 불이 붙기 시작하죠. 자, 그의 주성분이 뭐냐? 탄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불 붙이기가 진짜 어렵다 이거죠. 아시겠죠? 이미 왜 그러냐면 한번 태워가지고 연소를 시킨 상태로 빼냈기 때문에 다시 태우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어떤 거 말씀드렸냐면은 황린, 황아리, 이라탄, 셀룰로이드, 그 다음에 휘발유, 부탄, 자, 여기는 프로판, 탄소 요거 말씀드렸어요. 아시겠죠?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황린과 이화탄소라는 거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이화탄소는 나중에 나와요. 특수인화물입니다. 특수인화물. 제 4류 연물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자, 외워 놓으시면 되겠고요.